근데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밖은 신났어.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모진 세월 내가 잘 이겨낸 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겨내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웃긴 게 요만한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밑이 빠져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랑 어떻게 막 채우려고 해도 자꾸만 잔잔하게 유지만 될뿐 불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라면은 엄마도 자손이 하나, 둘, 서희, 너희, 너희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둘, 유산 하나는 인위적으로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딸을 첫 딸을 낳는데 시어머니 딸 놓고 떠나오면은 바로 생기면 또 딸이다고 지우래요. 그래갖고 인위적으로 지웠어요. 지금 눈 뜨고 있는 자손은 얼마나 돼요? 애기도 그죠. 딸 아들 하나는 그냥 자연유산 키우려고 했는데 유산됐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점지가 되는 자손은 넷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도 현대의학도 발달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 둘은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사주 또한 맞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랑 남편분, 대주님을 놓고 보면은 서로 남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 이건 친구도 안 돼. 진짜 남처럼 살아야, 진짜 남편. 진짜 남의 편으로 살아야 되는 분이시고, 이상하게 어머니가 뭔가 기대려고 해도 못 기대요. 그리고 또 웃긴 평을 안 게, 별로 안 그리고 또 웃긴 게, 뭔가 어머니가 조금 저길로 다가가 볼까? 이러고 내가 곁눈질을 해.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눈을 안 마주쳐.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슬쩍 다가가지도 못한다 그래. 요즘 말로 치면은 남편분이 이상하게 철벽을 쳐요. 아, 처음부터 나는 신랑이 무서웠어. 그러는데 뭐 결혼하면 그래 사는갑다 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도 그래 살듯이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흔치 별로 그래 않아요. 흔치 않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엄마가 맨날 18번이 그것도 네 팔자다 하고 생각 처음에 둘째 이혼 아돌 되기 전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근데 엄마, 엄마가 그냥 저한테 이혼수도 없대요. 없어요. 예. 그 엄마가 아기를 다 주고 오면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엄마 하지 마라 하는 소리였지. 그러니까 애가 밟혀서 가겠어. 예. 근데 그 애한테도 크게 정도 없는데 근데 내 애라고 키우려고는 했지. 애한테 막 착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막 싸우면서 지금은 싸워요. 옛날에는 못못 싸웠는데, 싸웠지, 안 싸운 게 아니라. 못 대들질 싸웠는데, 못했지. 대들지를 못해서 무서워. 근데 지금은 죽으라고 달라들거든. 근데 어머니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우리 네. 신랑은 약간 변하기는 변했는데, 그래도 뭐 타고난 그 태생 어디 가겠어요. 근데 어머니 그게 있어요. 어머니도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갱년기 너무 졌죠. 예, 지금 젊었을 때 36인가 갑자기 이래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전부 다 갱년기 증상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그런 거래갖고 그때부터 막 서른 후반부터는 내가 몸이 완전히 갱년기 증상까지 똑같이 그렇게 언니들처럼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머니, 그 초반에 왔던 게 갱년기는 그게 아닌데 정상은 그런 정상으로 그러니까. 왔었어요. 근데 그게 신병이었던 거라. 왜냐? 남편네 집을 놓고 보면 엄마의 시댁이라 그래요. 시댁을 놓고 보면 우리처럼 제자가 나와야 되는 집 구석이에요. 그 집안이.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시집을 와서 우리 엄마를 놓고 보면은 어머니가 의외로 예민한 구석도 있어요. 되게 네. 그리고 또 우리처럼 몸이 조금은 열려있는 몸이에요. 흔히 말해 성녀가 돼야 돼요. 수녀가 돼야 돼요.
비구니가 돼야 돼요. 무녀가 돼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도. 그렇다 보니 그러한 고비를 제가 아까 전에 어머니한테 잘 이겨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어머니가 잘 지내오신 게 맞거든요. 근데 그 후에 왔던 거는 갱년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야. 엄마는 그렇게 속이 끓어라 나 혼자 힘들었는데 참 남편분이 밉다 그래. 어쩜 그때에도 눈길 한번 안 주고 정말 괜찮냐 말 한마디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엄마 혼자 진짜 사막 한가운데 텅하니 있었는데 그 모래를 다 퍼내서 오아시스를 찾은 격이라 그러시거든. 엄마 보면은 진짜 눈물밖에 안 나.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아니 어떻게 꽃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꽃에 물도 안 주고 빛도 안 주냐 그래. 그리고 또 웃긴 게요. 두 분의 궁합을 놓고 봤을 때 겉궁합도 안 맞고 속궁합도 안 맞아요. 너무 그래서 애들도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 방치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방치도 하고 흔히 말해 부부노름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안타깝죠.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손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어머니 근데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는 다 이뻐요. 엄마가 아무리 자식이 정이 없다고 해도 내 새끼는 이쁜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딸을 조금만 흠잡을게요. 따님이 요즘 뭐해요? 결혼은 했는데 이혼을 하고 지금 혼자 살거든요. 애기 데리고. 근데 지 애는 되게 엄직하게 잘 챙겨요. 근데 뭐 또 지식대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 또 지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아갖고 이게 딸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나는 또 딸이 애한테는 아빠의 그 어떤 성향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니까 챙기고 뭐 하다가 아버지 몰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 앉아 내 열받게. 근데 사는 거는 지 나름대로 독립해서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번씩 가다가 요즘 또 일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제 남친이 있는데 결혼 거기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근데 애 아빠로서는 참 좋은 사람. 괜찮아. 이제 애기가 좋아라 해. 그 좋아하는데 지는 크게 마음이 안 가는데 그냥 내가 흠잡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흠잡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왜? 엄마 말대로 자기 새끼는 끔찍이 여겨. 근데 그분은 내 딸이지만 겉으로는 내 새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중심적이 더 강해요. 맞아요. 그냥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 몸이 우선이어야 되고 말은 내 새끼가 우선이지만 머리와 행동은 본인이 우선이란 말이야. 그걸 인해서 뭐 해서 함께 지 좋은 대로 애를 데리고 뭐 이래 하는 거. 근데 그래도 또 요즘 보면은 지 새끼도 버리고 가는 애들이 또 많으니까 막 그나마 그래도 뭐 챙기고 엄마 정을 느끼게. 애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꼭 뭐 아홉 살짜리가 뭐 내 행복해요 소리를 하겠어. 근데 할머니 나 진짜 나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꾸밈없이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그분이랑 저는 짝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남친도 별로 딱 저아버지 까인 것 같아. 네, 그 상대도 보면 아빠보단 나. 아빠보다는 낫겠죠. 아빠보단 나. 내 주위에 봐도 보기에는 다 이제 뭐 양반같이 매너 있게 싫은 남한테 싫은 소리는 나한테만 그러거든요. 나한테만 자식의 어떤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하는 것도 내한테만 그걸 퍼붓지. 애 앞에서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북이라, 뭐 무슨 쓰레기통이라 내가. 근데 남편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빠는 엄마를 수녀 보듯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여자 보듯 해. 정말 좋아라 해. 근데 그 앞에 지 전 남편도 정말 좋았는데 시부모가 연관되다 보니까 폭력이 해갖고 폭력은 많이 되고 헤어진 거야.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은 짝지를 이뤄도 괜찮겠다 그래요. 이렇게 막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갓 아홉 살 먹은 자손을 위해서라도 그도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잘하는 걸 보고 얘는 더 저 남친은 그러는 것 같아요. 결혼을 그래.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살 위거든요. 그쪽에다 애가. 근데 또 경제적인 걸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네. 학교 선생 하다가 선생 월급으로 이렇게 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지금 나와갖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어찌 보면 우리 딸이 불쌍하게도 처음은 내 딸은 내 딸이 이쁘지만은 걸어서 나왔거든요 내가 보이는 게 있어서 아유 저는 불쌍하게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부부는 부부가 같이 산다 난간하게 만나서 같이 산 내가 좋은 부분이 애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건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말을 했거든. 근데 딸도 그 남자한테 아예 마음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지금 뭐 치부까지 다 아니까 알고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힘들 때 옆에서 이제 대주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 다 아니까 편하니까 앞에 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아우 그건 괜찮아요. 중간에. 아니요 그 사람도 괜찮는데 아 그래요. 의외로 약점을 잡아서 이용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여태까지 뭐 거기도 한 중간에 헤어졌어요. 서로 나 좋은 사람이 있다 하고 전 남친하고 헤어졌다가 다 알고 서로 다시 다르게 연애를 하다가 이 남친이 자꾸 이제 다시 보자 만나자 하고 이런 지는 부담스러운 거지. 그 앞에 했었던 사람은 이제 그 나이 조금 차이 나는 사람. 그랬는데 그냥 너무 차이 나도 네가 나중에 우리 아가 꿀릴 앞 이렇게 접어들어갈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힘들 것 같고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크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제 인연이라 하면은 뭐 하겠지 뭐 합치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인연이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따님한테 있어서는 인연이 맞아요. 그러기 괜찮아요. 때문에 네 살면서 더 정이 될 거니까 살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젊은 애인데도 좀 되게 고지식해. 나만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람 질리고 질려갖고 고지식한 거랑 가부장이랑 달라요. 같이 다 있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근데 따님이 만나는 그분은 가부장적인 건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그거는 또 있더라고. 내가 한 몇 번 만났는데 근데 엄마가 그거에 질렸다고 해서 또 내 딸이 엄마처럼 행동할 건 아니니까 의외로 내 아버는 반대 그러니까. 딸이 나는 내 아버는 너무나 반대고 그러니까 의외로 딸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 우리 딸은 지가 지고 흔들든지 아니면 아예 딱 눌리지 갖고 하면 그래 살든지 눌리지 못해 어떻게 눌리지 야 못해 내 같은 사람이나 뭐 이래가 완전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전 그렇기 때문에 따님한테는 그래도 좋은 배필이 따라되는 형국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셨던 거. 애기 아빠가 화뜬거리라 정말 많이 짜요. 내가 24시간 같이 있으면 24시간 계속 짜요. 그거 좀 뭐지? 성격 자체가 갈수록 다. 근데 그거는 엄마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가 받아주다. 지금 받아주면 완전 나도 한계가 가부하가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막 소리를 낸다 하셨잖아요. 네. 더 내셔. 내가 한 번은 진짜
죽이듯이 뭐 이래 해도 내가 끝까지 달라들었거든요. 나도 살자고 그랬더니 완전 놀래더만 미쳤나 보다. 엄마가 딱 그 말에 남자 구실이라도 하든가 이러면서 어머니가 소리 질러. 이 나이에 뭐 구실은 남자 찾기 힘들고. 뭐 아까 저기 뭐 옥수수 아저씨 얘기도 나오고 뭐 별것도 안 나오더만 뭐 60 넘는 사람이 막 그 그러고. 그 사람은 이제 나도 에너지도 없고. 아유 우리 남자는요 문지방만 넘어도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다 그런 데서. 아 근데 우리 애기 아빠는 처음부터 아니 있기는 뭐고 싫어 뭐 싫어하고 이런 게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뭐 여자 보고 이런 것도 아니. 그런 깜냥은 못 돼. 예. 내돈 아까봤어도 하지도 못 해. 너무 야무다 야무로 갖고 일하고 야무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어머니.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셔야 돼요. 근데 혈압으로 넘어가는 세 번이는 수술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명은 좀 있는 거. 많이 길어요. 여든까지도. 내가 내보고 니는 똥칠할 때 내보고 똥칠할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다. 그러면서 자기 먼저 죽는다고 맨날 잔소리 하지 말아. 잔소리 하지도 않는데 뭐 말만 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럼 엄마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너는 똥이 우주로 날아갈 때까지 산댄다 이래. 나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 같으면은 애들이 무슨 죄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밖에 못하지. 그 무서운 소리를. 아니야 어쨌든 이제는 어머니가 큰 소리 내신 길에 더 큰 소리 내고 사세요. 그래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엄마도 살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 쓰러지거나 남편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세 번이나 쓰. 아 세 번에 두 번 쓰러졌지. 그 큰 수술했었는데 두 번 열어 오른쪽 왼쪽 다 열었고요. 그게 뭐 엄마 탓이야 아니야. 내 출혈. 근데 다 내 탓이라는데. 네가 잔소리가 혈압 올려서 오늘도 210 뭐라노 혈압 210이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네 딸내미랑 때문에 안 맞아. 자기네 친가가 자기네 본 부리 자체가 그렇게 응? 그게 있는 건데 뭐. 에휴 탓할 것도 많다. 아휴 지겨워. 근데 우리 아들 보면 안 될까요? 아들은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은가 본. 네. 여친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여친은 우리는 다 마음에 드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네. 나쁘지 않다는 거네. 네. 자연스럽게 아유. 흘러가게 그냥 냅두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큰 네. 소리 칠 수 있어서 정말. 안 넘어가니까 큰 소리 네. 치세요 어머니. 아 감사합니다. 네.